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수은교 청정봉사단 단장 김옥산입니다. 종우를 빌려줘. 오늘의 의뢰인은 2020년 김만덕상 수상자입니다. 제가 요번에 12월 3일 날 김장 김치를 하다가 다리를 좀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은 그냥 뭐 한라산 앞 전부를 다 다니고 싶지만 그 손이면 둘러매고 다닐 텐데 발이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저 대신 열심히 해줄 거라고 믿고 부탁하겠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시죠. 자, 두 번째 의뢰인의 사연 지금 공개합니다. 제가 찾은 곳은 제주시 봉계동의 봉사단 사무실인데요. 오늘의 의뢰인은 왠지 낯이 익더라고요. 나 알아요. 세상에. 김만덕상 수상하신. 반갑습니다. 근데 실물로 뵈니까. 인복이 빵빵하시고 덕이 빵빵하시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빈말이라도. 그나저나 이 그 수은교 청정봉사단 이게 어떤 단체인지 좀 궁금해요. 그 어두운 곳에 가면 정말 작은 촛불이지만 밝게 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전부 가슴 속에 새겨가지고 복지 환경 뭐 경로 뭐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행사장에는 아마 우리 봉사단이 안 가는 곳은 거의 없을 거예요. 김장 봉사부터 해서 지난 14년간 봉사단의 활약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과 다문화 가족까지 이분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단장님이 오늘 저를 부르신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오늘 그 저의 또 이제 의뢰인이시기도 하니까 오늘 제가 무엇을 해결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진짜 이 몸이 부서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부서지면은 이제 봉사 못 하니까 봉사하는 건 아무리 부서져도 단장님 몸속에 부서지니까 봉사 못 하니까 내가 뭔가 그냥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되면 쓰러지지 않을 정도만 봉사를 대신해 달라는 의뢰의 미션. 첫 번째는 바로 경로당 간식 배달입니다. 입 심심하니까 이런 것도 사. 장도 받으려라. 두 번째는 단장님 대신 장을 보고 어르신들에게 배달하기. 배달했습니다. 짜자잔. 세 번째는 봉사단 초창기 도움을 주셨던 분께 감사 인사 전하기. 그럼 가기 전에 화이팅 한번. 화이팅. 네. 뭐라고 뭐 어떻게 하고 갈까요, 제가? 이런 날도 흔치 않거든요. 그럼요. 그럼 지금 우리 화이팅을. 제가 이런 날 하면 흔치 않아. 이런 날 하면 제가 굉장히 미트가 있으시네요. 이런 날 흔치 않아. 흔치 않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돼. 정동 씨가 봉사력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지금. 단장님의 기운찬 응원을 받고 찾아가는 곳은 제주 시내의 한 경로당입니다. 단장님이 노인 회장님과의 인연으로 3년째 간식 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곳이라는데요. 야, 여기다. 자, 안녕하세요. 간식이 왔어요. 박수. 정말 반가우셨을 것 박수 같아요. 한번 또 새로운 인물이어서 이렇게. 저게 오전 10시 분위기입니다. 야, 멋쟁이시네. 네. 모자가. 야. 오늘 보니까 화장도 곱게 하시고 곱딱하게 화장도 하시고 보니까 나이 드는 것만 더 억울한데. 아니 모자가 이야 스카프에다가 패셔니스트.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니까요.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들이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셔서 저도 덩달아 신이 나더라고요. 우후. 아예 혼자만 먹지 마랑 손주도 맞아. 하나 넣어주고 드럽소 손주도 넣어. 안 먹으라. 서로 먹여주고 나눠주고 너무나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김옥산 단장님 많은 봉사를 하다가 다리를 다친 걸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돼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빨리 나으세요. 자, 순교 청정봉사단 김옥산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간식 많이 보내주세요. 자, 박수를 박수에 맞춰서 제가
이대로 갈 순 없죠. 어르신들 즐겁게 해드리라는 추가 미션을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 그쵸. 즐겁게 해달라는 미션. 추가 미션.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아유, 노래도 잘하시네요. 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어르신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저의 첫 번째 미션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미션 클리어! 다음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엔 마트를 찾았습니다. 장보기였나요? 장보기. 단장님께서 주신 돈은 3만 3천 원. 이 금액에 맞춰서 어르신이 일주일 동안 드실 잔거리와 간식 등을 사서 배달해드리면 되는 건데요. 충분해, 충분해. 합리적인 소비. 잠깐만, 쌓고 보니까 돈이. 이거 한 10만 원 될 것 같은데. 모자라면 뭐 제 출연료에서. 피디님 계산하겠지. 단장님이 주신 쌀과 화장지도 들고 어르신 삼촌. 댁을 찾았습니다. 삼촌! 배달 왔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삼촌, 우리 그 김옥상 단장님 푸짐하죠? 네, 풍성하게 챙겨가셨네요. 친구로 왔어요. 예, 수고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시장 장 좀 알차게 잘 보고 온 것 같아요? 예, 예. 너무 잘 봤네요. 고맙죠, 이렇게 많이. 해서 보내주고요. 잘 먹겠습니다. 저희는 해드리는 것도 없이 이렇게 많이 받아 먹기만 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조금 전 우리 삼촌이 주신 이야기 저희가 잘 전달해 드릴 테니까 요거 잘 챙겨 드셔가지고 건강하시고.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미션도 클리어. 오늘 저녁에 드세요. 이제 마지막 미션이 남았는데요. 저희의 임무는 단장님이 늘 마음에 두고 계셨던 고마운 분께 감사 인사와 선물을 전하는 겁니다. 가자, 가자. 자, 계십니까? 배달 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도 모르는 저는 뭔지 몰라요. 저도 모르니까 개봉해 보죠. 아, 그럼 궁금하다 봐볼까요 그러면? 네, 가지요. 자, 잠깐만 이거 생선인데요. 요거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아주 마음에 들죠 이거. 근데 이 단장님께서 너 어찌 이렇게 무슨 인연이셨길래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부탁하면서까지 선물을 보냈을까? 아, 글쎄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겠는데 그 정도를 뭐가 아닌.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선물 하나 더 있습니다. 나 선물 적다고 안 했는데요. 자, 바로 그 선물은 짜잔. 편지예요. 손편지를. 아, 이게 제가 재료한 선물입니다. 네. 마음의 편지예요, 편지. 예, 마음의 선물이라고. 자, 제가 오늘보다는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한번 읽어봐 주시면. 궁금하네요. 이거 음악 깔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청정봉사단 단장 김옥산입니다. 봉사단이 창단하여 13년 끝자락인 12월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해야 좋을지 막막했을 때 짠하고 밝은 태양처럼 힘내서 잘내보라며 300만 원이라는 큰 돈으로 봉사에 필요한 탁자와 의자를 서슴없이 사주신 고마운 손길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이야 MBC 방송국에 의뢰하여 단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이 편지를 올립니다. 매년 12월이면 정성을 다해 사랑의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때면 우리 단원 모두는 탁자와 의자를 꺼내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봉사단체로 나아가겠습니다.
강은표 사장님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는 사업 더욱 번창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시네요. 왜 이 단장님이 마음을 또 전했는지. 예, 그게 그다음에 그거 뭐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게 애탕한 뭐 생각 그게 나름이지 애탕한 건데. 그래도 이제 선뜻 그 이렇게 마음을 동참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봉사를 한다길래 저는 바빠서 참여도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애탕한 제가 잘 놀고 있다 고맙다는 생각을 가져다가 본인은 그게 그렇게 감사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겸손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 따뜻한 두 분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주 이런 귀한 선물을 하여튼 그제 보내줘서 받았는데 너무 부담이 돼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그 공을 갚아야 될지 정말 모르겠네요. 서로서로 좀 갚고 계세요. 받았으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이제 하나씩 마음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다 보면 더 기분 좋은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아, 그렇게 해야 되죠. 네. 자, 저는 오늘 이제 단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네. 자, 단장님의 마음이다 생각하시고 저에게 손을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예, 이 손은 쓰지 않겠습니다. 네, 단장님의 손. 예, 단장님의 손이라 생각해갖고 영원히 쓰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션 성공. 단장님. 어.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야, 어서 오세요. 고생했습니다. 단장님, 오늘 진짜 마음이 너무나 풍성해졌어요. 너무나 풍요로운 하루. 아, 저도 이렇게 오늘 해보니까 너무 좋고요. 제가 몸이 불편하거나 정말 시간이 없으신 분은 종국이를 빌려 가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더 팍팍 밀어드릴게요. 빌려주려고. 그래서 내년 저희는 12월을 다시 빌 것을 다짐하면서. 예약하셨어요, 지금? 어. 예약을 하셨어요, 예약. 받아주시면 아, 예약 해놓겠습니다. 그럼 네. 큰 박수로 네. 모든 분들이 종욱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종우 아, 종욱이고 종우고 뭐.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네.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